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력한 전투기들이 적들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이륙할 때 이들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거의 모든 훈련 임무에 비상대비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조종사들이 긴급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해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결과들, 그리고 조종사와 대원들이 물속에서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는 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활주로에 의해 발생된 항공모함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실패는 인력뿐만 아니라 방위자산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2015년 5월 12일 FA-18F 전투기가 USS Theodore Roosevelt 항공모함에서 이륙하였으나 엔진 부속품의 기계적 결함으로 결국 아라비아만에 추락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탈출하여 항공모함에서의 수색 및 구조활동을 통해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미 해군 다이버와 폭발물 처리 기술자들은 해상에서 유실된 FA-18F 기체를 성공적으로 인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임무는 잔해들이 189피트 아래의 바닷속에 묻혀 있었고 또 그 큰 규모 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다이버들과 10톤급 크레인 운용이 가능한 미 해군 카타바쉽이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소방 및 정비대원들은 항공모함의 비행갑판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추락 및 복구팀이 함재기 화재 발생 시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에서는 은색 방열복과 헬멧을 착용한 대원들이 함재기 화재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대원들은 추락 및 복구팀의 트럭 인력으로부터 지원과 도움을 받습니다. 트럭에는 선박 내 화재 비상사태에 대응 가능한 소방 호스와 다른 필요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팀은 틸리 크래쉬와 인양 크레인을 이용해 항공기를 들어올려 착륙 지점에서 멀리 이동시킵니다. 훈련에는 2단계와 3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달리드를 사용하여 착륙 지점의 항공기 잔해물을 제거하고 3단계에서는 틸리를 활용해 항공모함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 운영을 위한 잔해물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추락에서 부상당한 인력들을 구조하는 것 또한 훈련 과정에서 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락 시나리오에서도 항공기를 다룰 수 있도록 조종사들은 특수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훈련받습니다. 메릴랜드주 파탁산강에 위치한 유인 비행 시뮬레이터, 즉 MFS 시설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항공기 시뮬레이션의 훌륭한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조종사들은 비행시연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절차들을 연습합니다. 시설이 처음에는 시험 비행 전 컴퓨터로 FA-18 임무의 지상시험을 수행하는 장소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통합 전투 능력을 시험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혁신적인 교차 플랫폼 시설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현재 가속 및 감속 신호를 제공하는 6자유도 모션 베이스를 포함한 9개의 고성능 시뮬레이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최신식 훈련 그리고 비행 준비 절차를 따르더라도 기체와 조종사는 항상 육지 또는 해상에서 불시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상에서의 불시착에 대비해 얕은 수위 탈출 훈련은 조종사들이 기체에서 탈출해 스스로 구조하는 훈련에 활용됩니다. 훈련에서는 뒤집어진 UH-60 블랙호크 헬기가 물속에 잠긴 상태와 유사한 챔버를 실내 수영장에서 구현하고 훈련생들을 그곳에 배치합니다. 이 모듈식의 수륙 양용 훈련기는 덩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플랫라인드 케이지의 개별 좌석에 배치됩니다. 교관들은 좌석을 뒤집어 훈련생들이 뒤집어진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UH-60는 안에 훈련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영장으로 가라앉고 거꾸로 회전합니다. 이를 통해 훈련생들은 수중 헬기 추락 사고를 당했을 때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기술들을 습득합니다. 해병대 해상 헬기 수송에 지원되는 유사한 훈련 모듈에는 헬리콥터 수중 탈출 훈련, 즉 휴잇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훈련 모듈을 거꾸로 회전시키며 수영장에 침수시키는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충격에 대비하고 1차 및 2차 출구 지점을 식별하는 것 이외에도 연기 흡입을 피하고 숨쉬기 위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그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훈련 모듈은 보통 세로 방향의 단일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침수 공간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수중 탈출 훈련 모듈을 통해 조종사들을 착륙 추락 사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반면 Air Force Combat Dive Course에서는 개방 회로와 폐쇄 회로 모두에서 자체 수중 호흡기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에게 다이빙 기초를 교육합니다. 훈련생들은 기본 다이빙과 고급 구조 다이빙의 원리뿐만 아니라 고급 전투 다이빙 기초도 배웁니다. 8주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생들은 특수작전 사령부 전투 다이버로서 스쿠버 및 폐쇄회로 다이빙 장비 사용을 숙달하여 은밀히 제한 구역에 침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실내 또는 실외 수영장이 조종사들을 해상에서의 착륙 충돌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에서는 하늘, 심지어 우주까지도 그 훈련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우주비행사 훈련 과정에서는
저중력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수중 훈련이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착용한 상태로 수중 기동 훈련을 진행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형상을 본뜬 모형이 휴스턴 나사 중립부력연구소에 있는 거대한 수영장에 설치되었습니다. 620만 갤런급의 수영장은 너비 102피트, 길이 202피트, 40피트 깊이 규모입니다. 연구소 기술자들은 우주비행사들을 수영장 물속으로 내리기 전에 우주복 착용을 돕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6시간 동안 물속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불상사에 대비해 두 명의 안전다이버가 수영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훈련 방식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과 수십억 달러의 자산 보호에 대해서는 분명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